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크레입니다. 벌써 3월이 왔는데요, 이제 금방 날씨가 풀리니까 봄옷 빠르게 준비하셔야죠. 총 22가지 아우터들을 활용해서 22가지 데일리룩 한 달 코디를 준비했으니까요, 빠르게 만나보러 가시죠. 봄이 되어서 산뜻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풀리지 않아서 밤에는 춥더라고요. 오늘까지만 울코트를 꺼내서 입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뽕 뽑아준 발막한 코트를 계속 활용해줄 건데요, 크림진을 매치해서 톤온톤으로 조합해줬고요, 크림진이랑 미니백까지 깔맞춤해서 맞춰봤습니다. 3월 초에도 쌀쌀한 날씨를 대비해서 울코트 하나 정도는 들여놓지 않고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기온 10도 정도 되는 날씨엔 봄코트를 꺼내기 제격이죠. 봄아우터 중 기본템 중에 기본템, 베이지 컬러의 트렌치코트를 꺼내서 착용해봤습니다. 그동안 오버핏이 너무 많이 보여서 물려서 그런지 요즘엔 오히려 코트의 허리선을 강조하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허리에 벨트를 묶어서 연출해줬고요.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하면 딱 요즘 스타일이죠. 요즘 라운드넥 가디건이 한창 예뻐 보이더라고요. 2월에 봄을 대비해서 카드 슬래시한 가디건이 도착해서 바로 활용해줬습니다. 네이비 가디건의 연청 바지는 실패가 없죠. 요즘에 단추를 활용하거나 투웨이 지퍼를 활용해서 위는 잠그고 아래는 푸는 식의 연출이 유행을 하고 있죠. 티셔츠를 빼서 캐주얼하게 연출해봤고, 심심하지 않게 체커보드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넣어봤습니다. 최고 기온 16도 정도가 되었으면 얇은 아우터만 입어도 충분한데요, 블레이저를 단품으로 입고 출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전문직 느낌스로다가 전체적으로 심플한 룩에 차콜색의 글렌체크 정도 포인트를 줬는데요, 피크드 라펠에 트렌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패셔너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죠. 역시 올블랙 기본템 활용은 없어서는 안 될 조합입니다. 작년에 발막한 코트가 예뻐서 많이 입다 보니까 올봄에도 미니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맥코트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미니멀한 느낌으로 단추를 다 잠궈서 연출해줬고요, 허리끈을 활용해서 허리선까지 강조해봤습니다. 프로페셔널해 보이면서 패션까지 신경쓰는 깔끔 룩이죠. 오늘은 대선 투표 날이에요. 저는 일찍 투표를 하러 가려고 가볍게 스웻 셋업에다가 바시티 자켓을 코디해줬습니다. 쉬는 날에는 역시 스웻 셋업이 근본이죠. 아직까지는 맨투맨만 입기에는 추운 날씨라 스웻 셋업 코디에 잘 어울리는 바시티 자켓을 활용해주니까 괜찮네요. 뭔가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진 것 같은 룩이죠. 봄 꾸안꾸 스타일링의 치트키 아이템 셋업 수트를 활용해봤어요. 예전에는 포멀하게 느껴졌을 법한 셋업 수트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트렌디한 핏의 아이템을 선택하고 스니커즈랑 믹스 매치하면 딱 꾸안꾸에 어울리는 룩을 완성할 수 있죠. 와이드 슬랙스에 덩크로우를 매치해봤는데요, 스릴 룩에 활용해도 예쁜 신발이지만 지금처럼 셋업 수트에 매치해서 믹스 매치해줘도 괜찮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요즘 활용도가 높은 크롭 가디건을 활용해줬는데요, 블루 화이트 블랙 조합은 심플하면서도 스마트한 인상을 주죠. 미니멀 룩으로 크롭 가디건의 와이드 슬랙스 화이트 스니커즈 조합은 비율이 좋아 보여서 실패 없는 조합입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인 미니백까지 활용해준다면 데이트하러 가고 싶은 봄 꾸안꾸 룩을 완성할 수 있겠죠? 한동안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남친 룩으로 열심히 꾸몄는데도 솔로 화이트데이를 맞게 됐네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룩이고 뭐고 봄하면 생각나는 가죽 자켓을 꺼내 입어줬습니다. 오버핏이기도 하고 요즘 활용하기 좋은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에요. 블랙과 조합이 좋은 그레이 슬랙스에 나이키 베이퍼 맥스 조합으로 믹스 매치해줬습니다. 첫 봄비가 내리는 날이네요. 어제와 비슷한 색감으로 조합을 했지만 이번엔 아우터보다 더 크롭한 아이템을 입어줬습니다. 새로 구매한 벨티드 슬랙스를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재원단 벨트가 살짝 드러난 아이템이고 팬츠에 턱이 잡힌 게 제대로 드러나려면 크롭한 아우터를 매치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벨티드 슬랙스가 있다면 크롭한 아우터를 매치해보세요. 오늘은 상남자 스타일로다가 섹시한 락시크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섹시한 스타일의 라이더 자켓이죠. 구부 테이퍼드 블랙진에다가 첼시 부츠를 매치해줬고요, 같은 블랙이지만 전체적인 소재감과 광택감을 다르게 해서 매치를 해주니까 올블랙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죠. 기장이 짧은 크롭 아우터는 비율이 좋아 보여서 자주 손이 가네요. 날씨가 따뜻해졌다 싶더니 황사가 왔습니다. KF94 마스크 정도는 써줘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네요. 롱용이도 소개팅을 받은 마당에 나도 질 수 없겠다는 마인드로 다시 남친 룩 스타일로 돌아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룩에다가 아미의 하트 로고 정도 돋보일 수 있게 스타일링을 꾸며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치하기 쉽죠. 내 하트에 반응해줄 여성분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따 퇴근하고 보라 누나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보려고요. 보라 누나의 피드백을 받고 오늘은 좀 색감을 밝게 가봤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중청 바지를 활용해주었는데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다가 라운드넥 가디건까지 활용해줬어요. 중청의 그레이 조합이면 깔끔한 캐주얼한 남친 룩이 아닐까 싶네요.
주말 동안 패션 유튜브를 정독하고 쇼핑도 다녀오고 해서 이번엔 본격 남친룩으로 입어봤어요. 헤링본 체크 패턴의 블레이저는 착용한 사람을 클래식하고 멋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남친룩 아이템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했고요. 너무 블랙으로 매치하게 되면 실패는 없지만 심심한 룩이 될 수 있어서 차콜색 티셔츠에 아이보리 팬츠를 매치했는데 색감이 괜찮죠? 보라 누나의 피드백에 자신감을 얻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깔끔한 룩으로 출근을 해봤어요. 요즘 컬렉션 무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모노크롬 스타일인데요. 한 가지 컬러로 스타일링을 하는 건데 브라운 컬러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 입은 사람을 부티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크롭한 기장감의 아우터까지 매치하니까 비율도 좋아 보여서 만족스럽네요. 이틀 연속 모노크롬 스타일에 도전! 이번에 좀 더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올블랙 코디를 만들어봤는데요.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흑청 자켓을 매치해서 그런지 전혀 심심해 보이지 않죠? 캐주얼한 실루엣이니까 컨버스를 매치하기도 잘 어울리고요. 봄에 숏한 아우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청자켓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모나미 룩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가죽 소재의 블레이저, 요 놈도 가지고 있으면 쭉 활용할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에요. 물론 조금 소재감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블랙 화이트로 코디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깔끔해서 좋아! 라는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깔끔하게 입으라는 특명을 받고 소개팅 룩으로 꾸며봤는데요. 소개팅에는 역시 깔끔한 게 생명이죠. 봄이니까 베이지 컬러를 활용해서 화사한 느낌을 내줬고요. 제가 하체 튼실이다 보니까 테이퍼드 핏에 진청 생지 데님을 매치해서 깔끔하면서도 근면 성실할 것 같은 직장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줬어요. 신발에서 제가 아끼는 구찌의 홀스빌 로퍼까지 꺼내서 활용해줬습니다. 잘 되길 기원해주세요. 남친 룩으로 잘 입어서 그런가? 저번 소개팅에서 분위기가 괜찮았던 거 있죠? 바로 애프터를 하기로 한 날인데요. 소개팅은 급물살을 타야 연애로 이어지기 쉬우니까 빠르게 애프터까지 잡아줬습니다. 남자들의 전투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화이트 셔츠를 매치해줬고요. 네이비 그레이의 글렌 체크 코트라서 체크 속에 있는 네이비와 매치하기 좋은 진청 데님을 매치시켜줬습니다. 이 정도면 애프터 필살기 룩이라고 할 수 있죠? 비도 오고 날씨도 춥게 느껴져서 트렌치 코트를 활용해봤어요. 요즘 트렌드 아이템인 하이넥 반지법 니트를 활용해주는데 아우터 밖으로 빼서 출하니까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네요. 확실히 트렌드 아이템인 만큼 예뻐서 잘 산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물이 튈 수 있으니까요. 어두운 컬러에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것 같네요. 요즘 너무 깔끔하게만 입은 것 같아서 아우터로 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인 만큼 과감하게 질렀던 호피 무늬의 가디건을 매치해봤어요. 가디건이 워낙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다른 아이템들은 심플하게 기본템 위주로 매치를 해봤고요. 가디건에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이키 테일윈드를 신발장에 꺼내서 컬러를 매치시켜줬어요. 과감한 디자인을 활용할 땐 역시 기본템이 필수네요. 어제부터 황사가 시작했더니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20도가 넘는 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얇은 가디건을 걸쳐줬고요. 스트라이프 셔츠에 베이지 슬랙스,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꾸안꾸 직장인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지금처럼 가디건을 어깨에 두르는 식으로 연출하면 스타일도 챙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3월,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설레는 기분이 드는 계절인데요. 예쁜 봄옷 득템하셔서 열심히 활용해 주시고요. 이번 달 사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도 사글에 돌아올게요.